너한테 진작 말하지 못한 거 들어가 봐야 해요. 이사님은 시간이 자유로우시겠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. 나 이제 안 볼 거야? 그럴 뿐이긴데? 아침 방송 못하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? 무슨 낯으로 그걸 해요? 그건 네 실력으로 된 거야. 이경희 선배가 알아. 그걸 누가 믿겠어요? 나라도 안 믿겠다. 다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얼굴일 거예요. 어쩐 일로 진선미가 허영미를 이겼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. 진선미,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도 넌 당당하잖아. 왜 비굴한 말들만 해? 너답지 않게. 나답지 않아요? 나다운 게 뭔데요? 지금 이런 상황 내가 만들었어요? 나예요? 선미야, 그건 말 놓지 마세요. 그동안 무례했던 거 죄송합니다. 그래, 미안하다. 언젠가 밝혀질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말 못한 건,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. 이 세상 어딜 가도 누구 아들, 어느 회사 누구. 그런데 너한테만큼은 인간 윤영철 그대로였잖아. 너하고의 관계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는 줄 알아? 바보니까요. 남들 다 아는 사실 나만 모르니까 신선하고 즐거웠겠죠.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할 말 없어. 그런데 왜? 내가 이상한 게 뭐가 어때서? 우린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만났던 거야. 너하고 나 달라지는 거 없어. 우진 오빠한테 상처받아도, 영미한테 짓밟히고 주희 선배한테 바보 취급당해도, 선배한테는 자존심 세우지 않고 편하게 투정 부렸어요. 그런 날 보면서 얼마나 웃었어요? 얼마나 즐거우셨는데요? 언제나 내 편인 척, 우리 아빠처럼 날 위하는 척. 꼭두각 씨가 나 같은 바보였겠어요? 유리창 안에 마네킹도 나처럼 무시당하진 않아요.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. 아니, 방송이 얼마나 만만하고 우스우면 못하겠다 소리 한마디 던져놓고 하루 종일 얼굴도 안 내밀어? 선미가 이런 애가 아닌데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? 도무지 책임감이 없다니까. 굳이 진선미 뽑더니 참 보기 좋네요. 무슨 일이 있겠지. 좀 기다려봐. 아니, 기다리긴 뭘 더 기다려요? 교체해야 해요. 이래서야 어디 기강이 서겠냐고요. 허영미, 너 진선미하고 좀 가깝잖아. 뭐 좀 아는 거 없어? 아니요, 없는데요. 택시! 아저씨, MBS요. 참 뻔뻔하다. 난 너 다시는 안 나타나는 줄 알았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면 다니? 정신 좀 차려. 방송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.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건 이유 될 거 없어. 너한테 주어진 최초의 기회야. 그리고 방송이 자기 마음대로 관두고 말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거야. 그리고 이 프로그램 관두고 싶으면 사표도 같이 써. 그거 아니면 못하겠다는 말 안 듣는 걸로 할 테니까 아무 말 말고 열심히 하든지. 팀장님. 말했니? 너하고 윤이사하고 그러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냐고. 오늘 선배들이 나한테 너 왜 관둔다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더라. 물론 난 말 안 했어.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 지켜질까? 알려줘도 할 수 없어. 그래,
이렇게 강해져야지 진선미. 어 아니지. 너 원래 알고 보면 강한 애였지. 지겹다 너라네. 프로그램 안 하겠다고 난리친 것도 다 쇼였구나.